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목표는 실력을 바탕으로 전화번호처럼 설정해야 합니다. 예, 제목만 보고는 이게 뭔 말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 성과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제 목표 설정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목표 설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이게 적절한 목표야.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딱 정답이 있고 뭐 이렇게 바이블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조직의 발전도 그렇고 뭐 개인의 발전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칙센트미아이가 이제 예전에 몰입, 예, 플로우라는 이제 내용의 책, 뭐 워낙 베스트셀러였고, 1997년에 예, 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이 치아이, 아, 칙센트미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와 실력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두 축으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과제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정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는 나의 실력이 높고 낮으냐,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두 축으로 나눠요. 이게 무슨 막 명확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는 막 정량적으로 이렇게 딱딱 수치화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예, 굉장히 이제 관념적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예, 대략 이런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렇긴 하지만 구성원 개인 입장에서도 내가 과제의 난이도 대비 실력이 어떠한가, 예, 또 우리 뭐 팀장님들 뭐 이렇게 리더 입장에서도 우리 해당 구성원이 과제의 수준에 비해서, 난이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합의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실행 가능하다. 자,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나의 실력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나의 실력에 대비해서 목표가 너무 낮아요. 그럼 당연히 목표를 올려야죠. 예, 그리고 나의 목표보다는 내가 좀 실력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럼 실력을 키워야죠. 예, 그래서 완벽한 균형은 없죠, 이게. 항상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예, 부족하거나 뭐좀더 과하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표의 어떤 그 방향, 그러니까 목표의 수준을 더 높여갈 것인가, 또는 나의 실력을 더 키워갈 것인가, 이렇게 좀 설정하고 나면은, 예, 반드시 좀 해줘야 되는 게, 마치 이제 전화번호를 만드는 것처럼 목표를 좀 설정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쪼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예를 들면은 휴대폰 번호를 보면은 뭐 010-1234-5678 이렇게 쫙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띄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010-1234-5678.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인지 능력 자체가 이 숫자를 더 쪼갰을 때더잘 인지되고 기억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이렇게 숫자를 쪼개는, 뭐 또는 어떤 데이터들을 쪼개는 이러한 이제 행위 자체를, 예, 청킹한다라고 해요. 청킹, 영어로 이제 청킹한다라고 하는데, 이 인간이 참 희한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잘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쪼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목표를 평상시에 일하면서도 잘 기억을 해내야지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또는 예, 뭐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쪼개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목표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쪼개놓고 항상 다이어리 첫 장에다가 그해 목표 또는 이제 분기 목표, 뭐 반기 목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출력해서 항상 붙여놓고 이제 뭐 다이어리에 이렇게 첫장딱 피면은 맨 처음에 볼 수밖에 없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좀 관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목표가 너무 막 비대하고 복잡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딱 기억하기 좋게, 예, 쪼개는 게 좋고,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좀 적절하다. 왜냐면 인간의 인지 능력 때문에. 그래서 왜 전화번호도 보면 한 7자리, 8자리가 이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그 정도 수준이 좋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팀원, 이 우리 이제 리더 입장이면 이제 구성원들, 우리 팀원 개개인들하고 한번 면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칙센트 미아이 교수님의 그 목표와 목표, 그러니까 과제의 난이도와 개인의 어떤 실력,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에 대해서 구성원하고 이제 리더로서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면담을 해가면서 서로의 생각, 다른 생각들을 맞춰가는 뭐 이런 작업들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브룸의 이제 기대 이론 또 이제 고전 이론을 이제 요 바탕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목표가 예,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높다라고 느끼면 기대감이 작동을 하잖아요. 이제 기대감이 작동해야 되고 도구성, 유의성 이게 작동을 해야지만 사람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론인데, 예, 요것도 그래요. 보면은 목표 대비해서 내가 너무 내 실력에 비해서 목표 너무 높다 이러면은 동기가 생기지 않아요. 기대감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팀장으로서 해당 목표를 달성한 만큼 본인은 실력을 갖고 있어라는 거를, 예, 이렇게 좀 설득해야 됩니다. 어필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좋은 실력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들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리더분들한테 많이 강조드리는 인정과 칭찬을 자주 하시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좀 우리 팀원 개개인하고 면담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과제의 난이도에서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팀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또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성원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또 리더로서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